Oh, good morning, Ramblabadis. Beautiful Wednesday morning. 안녕하세요, 램친 여러분. 오늘은 아주 사부작 천천히 한 발짝 슬로우 노 퀵퀵 퀵퀵은 없습니다. 슬로우 걷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양쪽 옆구리 절개 수술해서 지방종을 제거하는 바람에 양쪽 옆구리를 절개를 해서 제거했기 때문에 혹시나 김밥 옆구리 터질까봐서 아주 김밥 옆구리 터질까봐서 사뿐사뿐 오늘은 뛰지를 못하고 사뿐사뿐 걷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빛내림이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 화려한 일출은 없었지만 구름 때문에 또 이렇게 멋진 빛내림을 보여줍니다. 예, 서쪽 하늘은 아주 너무 아주 파랗고요. 예, 남으로 해서 동쪽으로 그리고 저 북쪽도 역시 맑습니다. 멋진 수요일 아침 되겠습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오늘 비디오도 아주 조심조심 찍어야 됩니다. 한 발짝 살방 모드로 사부작 걸어야 됩니다. 절대 뛰서는 안 됩니다. 실밥 터져버리면, 김밥 옆구리 터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 여기는 우리 뛰어내려가야 원래 제맛인데요. 많이 답답합니다. 사부작 걷자니 아주 답답합니다. 갱수예요. 뛰어내려가던 트립하고 동영상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거의 정지화면 수준일 겁니다. 정지화면 수준. 그래도 조심조심 사부작 7부작, 8부작, 9부작도 좋고요. 작으로 천천히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의사선생님이 킬로미터 등산을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38분째 운동 중이며 간호사는 시속 1.1km 평균 속도 3km입니다.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말을 드려야죠. 지 간호사 말을 듣겠습니까? 맞죠? 그래도 서열이 있는데 의사선생님 말을 드려야죠. 간호사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사부작 천천히 조심히 오늘 오후에 수술 경과가 지났는지 오후에 체크하러 가야 되는데 간호사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운동 안 했다고 해줘. 아우, 멋있습니다. 저쪽 왼쪽에 한번 땡겨볼까요? 오륙도 중에서 5개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 2, 3, 4 지금 4개죠. 4개. 저쪽에 2개가 있고요. 한번 햇볕도 땡겨보고. 멋지죠? 아주 멋집니다. 우리 영동의 올리봉만큼은 안 멋지지만 그래도 아주 멋집니다.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비디오를 여기서 끄고 사부작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Okay, see you tomorrow morning, Ramblebuddies.